안녕하십니까. 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 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위기 시절에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초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390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시장은 상당히 이제 쉽습니다. 예, 뭐만 보면 되느냐? 예, 금리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쉬운 장세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음 금융 뉴스의 국제 경제 보시면 롤러코스터. 예,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골드만삭스는 올해 네 차례 금리 인상 전망을 했습니다. 양적 기축은 7월부터. 예. 그 전에 조정을 받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비트코인 한때 4만 달러 이하로. 예.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조정 장세 진입 11월 최고치 대비 10% 넘게 급락.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예. 그죠? 자, 이런 거는 낚시성 기사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빠져나와야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낙폭을 줄였다. 예. 저가 매수세. 자, 그 다음에 혼조세 마감을 했고, 시장 과잉 반응을 했다. 저가 매수할 때다. 예, 대표적인 낚시죠. 예. 이번엔 걸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비이성적이 아니라, 이 여자가 조금 이상한 거죠. 예. 반토막난 돈나무 언니. 예. 실력이 없는 거예요. 예. 보면. 그죠? 예. 날개 없는 추락, 비트코인. 자, 그래서 비트코인 잠깐 좀 보시면, 주봉 보시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런 큰 지난주에 음봉을 맞으면, 예, 이 매도세의 힘이 못 이겨서 힘에 부쳐합니다. 이렇게. 예, 도치 캔들 떴죠. 저가가 39,000, 예, 4만 달러 깼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 이게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자, 보세요. 급락한 이후에 횡보 후 급락이죠. 4주 횡보했죠. 그 다음에 지금도 한 3주나 이 정도 보고, 예, 또 급락. 시장 상황이 안 좋다. 그리고 돈이 가장 먼저 빠지는 데가 여기입니다. 예, 비트코인. 얘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돈만으로 움직이는, 예,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한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예, 일단 26,000 뭐 예상은 해보고, 더 이 정도 급이면 금리 인상 시기에 아주 폭락을 할 것 같은데, 예,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버핏 지수. 네, 예, 제가 말하는 버블 지수. 예. 202.8, 시가총액 및 GDP. 너무 많이 나가 있어요. 예, 이거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총액 비율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린, 예, 여기 버블, 그 다음에 여기 버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 버블이, 예, 꺼져줘야 돼요. 이렇게. 한 100%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상적인 가치가 되고, 그 이유는 요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는 안 풀었었어요. 여기까지는. 네. 그래서 버블이 생겨도 꺼지고, 버블이 생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는데, 이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돈을 풀었어. 예. 세력들을 위해서. 예,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버핏 지표, 특히 제가 보는 이거에서, 자, 1년치를 보시면, 자, 여기 고점이 형성이 되죠. 예, 202.5. 예, 206. 자, 그 다음에 202.3. 예, 208.9. 예, 202.8. 완전히 널뛰기 하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고점에서 이게, 얘가 박스권이잖아요. 네. 이거는 미국 전체 주식입니다. 이거는. 시가 총액이니까. 예. 그러면, 예, 조만간, 이런 저점들을 이탈하면, 예, 이제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죠.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보시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작년 11월 달부터 조짐이 있었어요. 10월 중순 13일부터 폭등을 했어요. 여기까지 11월 8일까지 215.1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폭락을 해요. 예, 완전히 널뛰기.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하는데 엄청나게 폭등하면서 반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 말에 12월 말에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시죠? 202.8까지. 그래서 지금 폭등과 폭락을 완전히 지금 널뛰게 하고 있다. 주의하자.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내려오는 과정에 있는 거다. 예. 뭐 반등을 주던 말든 우리는 상관하지 말고 잘 보자. 그 다음에 자 공포 탐욕 지수 보시면 자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 주인가요? 뭐 저번 날 53에서 49로 내려왔죠. 이제는 내려올 만 남았죠. 예. 그래서 정크본드 주가포 보시고 그 다음에 시장 변동성 쭉 보시면서 자 이렇게 널뛰기를 해요 지금. 네, 무시무시하죠. 이제는 밑으로 내려올 차례다.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좀 이렇게 널뛰기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좀 보시고 예. 자 그 다음에 환율 네 원달러 여기 환율 1198원 34전 지금 돌파 이후에 이제 슬슬 이제 안정을 잡아가죠. 이게 중요합니다. 예. 1200원 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여기 안정을 취한다. 보세요. 상승, 조정, 다시 정지. 예. 이거, 요 흐름 잘 보시고요. 자, 달러 인덱스도 그렇습니다. 지금 몇 주째 횡보하고 있고요. 어제 양봉 생겼습니다. 하람미. 그래서 요 양봉을 계속 지키는 모습 보이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유로 보시면, 자, 유로는 요 은봉. 예. 자, 힘이 없어요.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지하게 걱정하는 게 유로입니다. 네, 물론 저쪽 중국도 뭐 걱정이 아니라 걔네들은 뭐 망하거나 말거나 네, 아무 상관이 없죠. 아, 망하면 우리나라가 조금 타격을 받나요? 네. 자, 그래서 요거. 네.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다. 환율 쪽은 큰 변동이 없어요, 지금. 네, 뭔가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왜냐하면, 보세요. 자, 오르고 내리고 횡보하더라도 이렇게 길게 한 적이 없어요. 그죠? 맞죠? 예.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면서 하다가 이렇게 길게, 예, 몇 달 동안, 몇 달이죠? 한 달 반, 네, 한 달 반 정도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지는 바이고요. 여러분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왜 이제 시장이 쉽냐? 지금 이게 10년물 금리거든요. 네. 근데 어제 이제 오르다가 지금 살짝 이렇게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돌파하는 과정에 있고 RSI 값도 이제 과매수 구간으로 와 있죠. 예. 자, 이런 사실들. 자, 그러면 이제 2년물 보시면 2년물은 아주 착실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0.9. 예. 아주 착실하게. 예. 자, 금리를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년물도 보면 아주 착실하게. 예, 이게 착실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5년물도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다. 예. 단기물 위주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 보시면, 자, 10년물도 급등을 하다가 살짝 제동이 걸린 상태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이제 실질 금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시가 요동을 치고요. 예, 그 다음에, 네,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자산들이 이제 작살이 나기 시작했다. 그죠? 예. 누군가는 샀어요, 살짝. 예. 그래서 지금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0년물을 보시면, 이렇죠. 얘는 뭐 급락과 급등을 했네요. 예, 가끔 이렇게 널뛰기를 좀 합니다. 잘 좀 보시고요. 자, 금리차 보겠습니다. 자,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차입니다. 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올라가다 멈췄죠? 근데 10년물과 3년물, 아, 3개월? 예. 큰 차이가 없죠. 일단은 여기 고점을 넘은 상태예요. 이거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영상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 얘가 이제 올라가다가 자, 월봉에서 예, 제가 보여드릴 게 이거죠. 자, 지금 올라가는 와중에 있죠. 올라가는 와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다가 내리 꽂을 때가 여기가 주식의 저점. 자, 올라가다가 내리 꽂을 때가 여기가 주식의 저점. 네,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린 게 이겁니다. 그죠? 보이시죠? 고점, 저점, 주식의. 예, 그래서 얘가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 여기 예, 저점, 주식의. 자,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여기서 주식의 저점. 나스닥입니다. 요 선, 선 차트.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는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요 포인트가 자,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요 시점이 예, 요 나스닥이 예, 요 저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저점이 만날 것이다. 아마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제가 얘기를 혼자 했을 겁니다. 이 얘기를. 예. 한 사람도 없었어요. 금리 차는 가끔 얘기 들어봤어도 이렇게 나스닥과 10년물의 3개월물 해갖고 나스닥의 저점을 얘기한 사람은 저밖에 없다. 그래서 너무나 쉽다. 예, 뭐만 보면 된다. 네, 금리만 열심히 쳐다보고 있으면 주식시장의 방향을 알 수가 있다. 어제 살짝 조정을 준 거예요. 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일드 정크본드 얘도 어제 널뛰기 했죠. 폭등했습니다. 폭등하고 또 올라가다가 이제 밀렸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언이 아니라 예측을 했죠. 이거 저점이 내려봤는데 자 저점이 올라가는 다이버전스 위로 올라갑니다. 라고 예,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다.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예,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시장은 예, 지금 뭐 저가 매수세니 뭐 이렇게 약치는 거에 예,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로 튀기 시작하면 그러면 지금 하일드 정크본드 쪽에서 더 자금이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NDX RUT 예, 얘도 널뛰기 했나요? 그죠?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월봉을 보시면 이렇죠. 예,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하고 지금 세 개가 진행 중이고요. 자, NDX DJI. 자, 얘 모습을 보세요. 자, 역사적 고점, 여기도 역사적 고점, 거의 똑같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얘는. 자, 그 다음에 NDX SPX. 얘도 내려오고 있고. 예. 그만큼, 나스닥을 잘 보자.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얘는 역사 고점을 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 잘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이 너무 중요하니까 잘 참고하시고. 자, IPO, 버블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버블 예, 지수입니다. 예. 자, 네 배의 버블을 만들었고, 예, 주범은 연준이고, 자, 하락 30%, 반등 61.8% 폭락. 자, 보세요. 기술적으로. 한번 붕괴시켰더니 못 올라가죠. 여기 저점 붕괴했더니.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예상한 버블 붕괴 시나리오. 얘가 먼저 붕괴가 됐으니까. 자, 하나, 둘, 자, 셋. 이런 식으로.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만간, 예, 큰 하락의 모습이, 예, 나올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DR 호튼. 어제 반등을 했는데, 요렇게 딱, 예, 이게 하루 만에 6%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주택시장에 뭔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 잘 보시고. 자, 월봉 보실래요? 예. 이때 모습과 지금 현재 진행되는 모습이 너무 똑같아. 예. 주택버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다이버전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버블이란 버블은 지금 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버핏 지표, 정크본드, NDX RUT, IPO, DR 호튼. 네. 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예.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대로. 옛날 역사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준비하시길. 예. 그 다음에 러셀 2000입니다. 자, 보세요. 이 바닥을 얼마나 얘가 이 바닥만 오면 반등을 하는지. 오늘도 새벽에 끝난 거 보니까 여기 바닥 근처 오니까 반등하잖아요. 근데 얘는 자, 몇 프로? 예, 10, 일단
5% 정도가 지금 까여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11월 8일이에요. 아까 11월 8일. 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우지수도 11월 8일인가요? 아니, 아무튼 보면 되겠고. 자, 하나, 둘 하고 지금 세 개째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 자, 둘 하고 지금 세 개 중에서 살짝 반등이 들어온 겁니다. 네, 나름 자, 들어오고 있는데 큰 의미는 없다. 러셀 2000을 보니까. 이제 보이시죠? 예. 네, 5% 정도 일단 까인 상태고, 앞으로 요 흐름 잘 판단하시고, 얘는 마이너스죠. 예. 네. 그 다음에, 자, QQQ 보시겠습니다. 자, QQQ. 일단 요 추세.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추세를 이탈했어요. 이탈했고, 지난 금요일 날,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끝난 요 상황은 반등이 들어왔는데, 좋아요. 거래량까지. 근데, 자, 다시 올라탈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11월 22일, 자, 여기가 11월 5일, 아까 11월 8일이 여기에요. 살짝 오버슈팅이 된 거예요. 자, 자, 몇 프로 까였나 볼까요? 고점에서 저점까지. 네, 9.5%. 네, 9.5%. 10%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하방 압력을 계속 받으면, 금리가 출렁출렁 하면, 얘도 이제 출렁출렁출렁 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RSI 값이 얼마예요? 39죠. 자, 그러면 제가 예측을 해볼게요. 일로 풍동 빠지면 이제 더 많이 빠집니다. 이 저점 이탈할 수도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예, 무지하게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RSI 값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반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저가 매수라 그러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민스키 모먼트에서 이런 거이죠. 이렇게 올라오다가 완전히 솟았다가, 자, 지금은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 있죠. 그죠? 맞죠? 그래서 지금은 안 믿어요, 이 하락에 대한 거를. 예,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고, 자, 민스키 모먼트에서, 자, 갑자기 푹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아니야, 이제 반등 줄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가 매수세라 그래서 아주 되지도 않는 이론을 갖다 내놓고 어떻게 돼요? 지금 매수가 실제로 들어와요, 거래량으로. 자, 그러다가 푹 떨어지는데 이제 세력들은 다 알고 있죠. 이때 지금부터 이제 털기 시작하자. 그래서 반등을 줍니다. 역시 다시 올라갈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예. 근데 그 과정을 이제 반복하게 될 거죠. 예. 왜? 지금은 돈을 걷어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양적 완화를 계속 유지하고, 테이퍼링 안 하고, 예, 금리 인상 안 한다면은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는데, 지금 돈을 쪼이니까. 왜 쪼이죠? 쥐들이 한 짓이 있는데. 예, 엄청나게 나쁜 짓을 했잖아요. 예.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지금 일단 10%. 네, 찍었죠. 추세 깼습니다. 그 다음에 일목균형을 보시면, 자, 어때요? 구름대 이탈하다가 지금 딱 걸쳐있죠, 여기에. 예. 후행스팬 지금 밑에 있죠. 그죠? 얘는 이제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올라오더라도 제한적으로 여기 부딪혔다가 다시 내려가는, 한 방에 죽는 건 없어요. 예. 여러분들 그거 잘 생각하시고요. 예. 왜냐면, 그동안의 상승을 못 잊어서, 예, 이제 올라갈 거란 신념으로 이렇게 많이 사는 겁니다. 예. 왜냐면, 싸 보이거든. 근데 좀 더 내려오잖아요? 더 싸 보이거든. 계속 들어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올라가요. 바람대로. 너무나 행복해. 올라가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예, 이제는 완전히, 예, 패닉, 셀링. 패닉 바잉이 아니라, 패닉 셀. 예. 그런 과정을 겪을 것이다. 예. 역사는 반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반도체 지수입니다. 자, 반도체 지수는 어제 거래량은 들어왔는데, 예, 별로예요. 잘 보십시오. 예. 그죠? 여기 3% 가까이 빠졌고, 여기는 3.4%.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예. 여기가 고점이, 558.28. 559점. 여기가 역사 고점이네요. 예, 그러면, 자, 얼마인가 좀 볼까요?
자, 여기가 역사고, 자, 쭉 빠졌죠? 예. 얘도 10% 가까이. 예. 이제는 시작을 한 겁니다. 아. 여기서 이제 20%를 만약에 찍는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된다. 예. 그러면 대세 하락입니다. 예. 이제 한 반 남았네요. 그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S&P 500. 자, 그럼 얘는 어떨까? 얘도 어제, 예. 0.24% 까였네요. 그죠? 반등이 들어왔고, 거래량 나름 들어왔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예. 자, 얘도 보면, 인프라인, 고점, 네. 얘는 5% 정도 가까이. 예. 자, 보시고요. 그래서 얘도, 이 추세, 이탈하는지 여부, 요거죠? 요 추세. 예. 자, 추세 좀 지키고 있죠. 보시면. 네, 추세 지키고 있죠. 추세 이탈하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우지수 보면 다우도 어제 올라왔네요. 그죠? 네. 얘도 지금 한 5%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체크하면서. 자, 볼까요? 네. 3.5%. 예. 네. 확실히 다우가 덜 빠지죠. 어제 0.4% 빠지긴 빠졌는데. 예. 네. 다시 매수세 들어왔지만 지켜보자. 뭐 실제 다우지수 모습이고, 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죠? 예. 반도체 지수하고 3.5%. 예. 자, 월봉을 보시고,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자,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이제 음봉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반드시 시현한다. 자, 이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네, 큰 조정이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체크하시고요. 공부하시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